최근에 최저임금 참 뜨거운 논란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미 통과됐고 국무회의도 통과했죠.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얼마로 올릴 것이냐, 속도 조절이 필요하냐 아니냐. 네. 지금 여야 그리고 노동계와 재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부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그 상여금하고 그 복지후생비 일정 부분을 포함시키기로 한 거 지금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찬성해야 했었나요? 노동계의 반발은 뭐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시겠지만 상여금이나 식대 이렇게 이제 복리후생비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라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그대로 100%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예, 예. 그 외에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은 그렇게 정말 최저 시급만 받고 생활하시는 분 외에도 예. 대체적으로 이제 중위소득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정도까지는 최저 임금은 아닙니다만 예. 저소득 계층이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차상위 계층. 그래서 그분들까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 어찌 보면은 합의된 지점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상여금을 남기는 방식, 예. 일정 부분의 복리후생비를 남기는 방식으로 저는 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예. 잘 마련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일정 퍼센트만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월수 200만 원 이하의 몇만 뭐 근로자 노동자한테는 분명히 악영향이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월 정기 상여금 25%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300%겠죠. 그리고 월 이제 최저임금의 한 7% 이내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산입되지 예. 않기 때문에 이걸 예. 이제 합치면 연소득 한 2,500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 연 300이 되지 아니고 상여금이 조금 적고 대신에 복리후생비가 더 이제 많을 경우에 그렇죠. 이런 이제 임금 구조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서 국가가 정한 최소금액의 이상을 최소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임을 감안하고 또 예.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사실 기본급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고 이게 네. 이제 뭐 역사는 있습니다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좀 많게 가져가는 약간은 불합리한 구조였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이제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좀 심화시켰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예. 일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정 퍼센트의 상여금과 일정 퍼센트의 복리후생비를 한꺼번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저소득층은 좀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강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속도 조절론입니다. 원래 그 공약대로 하면 내후년에 만 원이 돼야 되는데 네네. 속도 조절하자는 얘기가 정부 안에서도 나오거든요. 우선 한정혜 의원은 속도 조절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속도 조절 여부를 떠나서요. 물론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일정 부분 한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나 정책이 이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예. 그리고 원래 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요소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네.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계획대로 올리되 보완책을 세우면 된답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는 목표는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는 그 역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줄이기 위한 또는 없애기 위한 것들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조금 더 천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그 KDI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연 15%씩 계속 올리면 2020년에는 고용 감소가 14만 4천 명이다. 이게 나와서 이제 이른바 속도 조절론의 불씨를 당긴 셈인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 이제 그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 게 국책연구기관이니까요.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없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였습니다. 이런저런 보완장치가 없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또는 이제 산입범위 개편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였었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요. 저희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그렇고 이른바 속도조절론 문제도 그렇고 주로는 최저임금 인상하는 건 좋은데 가장 힘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타가 간다. 그거가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동계나 뭐 정의당이나 이런 쪽의 목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이른바 재벌로부터의 이 원청 하청의 불공정한 관행들 이걸 다 혁파하는 재벌 개혁 이런 것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부가 안 하면서. 여당은 재벌 눈치 보면서 그런 건 안 하면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속도조절론만 얘기한다.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 이제 정의당이나 일부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 각 상임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를 만들기 위한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임대 기간을 연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를 해달라고 수차례에 거쳐서 요구를 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회의 구조상 문제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득 분배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하. 그 안에서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회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것을 눈을 감을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법안을 정리를 해주고 법안을 성안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게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노동계는 지금 다 빠지겠다는 거고 노동계 뭐 총파업까지 얘기하고 어렵사리 노동계와 대화의 장을 좀 만들어보나 했는데 지금 상당한 긴장입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지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도 그렇고 북미 간에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고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아닌 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에 천착한다면 그거 역시도 대화로 풀어내야 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제도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대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계의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그 이런 조건들을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계를 계속 만나서 양해 구하고 이해 구하고 설득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고요. 이번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먼저 그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일정 퍼센트는 산입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복리후생비, 10대, 뭐 교통비까지 나중에 다 집어넣은 것도 문제인데다가 제가 조금 전에 한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어허. 지금 한 달에 157만 원 최저임금, 너무 낮은 임금 때문에 식대 교통비 한 10만 원, 20만 원씩 더 받아서 임금을 조금 보전해서 200만 원 수준 맞추고 있는 노동자들. 예. 이 노동자들이 지금 다 월급 명세서 두들기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다 최저임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식대교통비 20만 원을 그중에서 7% 제외한 9만 원을 최저임금에 집어넣게 된다면 현재 예. 기본급의 9만 원을 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예. 오히려 노동부에서도 얼마 전에 실제 이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이렇게 결정됨에 따라서 한 21만 명 정도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기대치에 못 이르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낳게 된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고요. 예. 아까 또 말씀하셨던 일부 불가피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분들의 불가피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임금 노동자들이 10만 원, 20만 원 깎이는 것과 으흠. 200만 원도 못 받던 노동자들이 10만 원, 20만 원 깎이는 거는 애들 급식비 깎는 거고 애들 학원비 깎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1만 명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대책과 어떤 이런 그 산입범위 선정에 대한 검증 없이 예. 30분 만에 졸속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저는 낳았다고 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이런 그 정부조차도 21만 명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왜 여기에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작년에 16% 올리면서 기업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고 결국은 저는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그 두 자릿수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은 방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그 실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눈치 봤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양쪽 노동계와 재계의 어느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중간에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최저임금 1만 원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예. 지난 60년 동안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인 손을 이제까지 계속 들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작 첫 해에 이제 노동자들도 조금 입에 풀 칠하고 먹고 살 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이 일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됐는데 예. 또다시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노동존중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기업들에게는 이제까지 충분히 기업 편익을 봐줬으니까 이제 예. 노동자들도 좀 함께 살자라고 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양쪽을 다 두루두루 살피려면 지금은 너무 기업에게 기울어져 있는 네.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제 노동자들에게도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의 그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일단 한정혜 의원은 계획한 대로 가고 대신에 보완책을 쓰는 게 옳다는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참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네. 환노위의 의원님은 속도 조절론이 아니라 예정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께서는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예. 도대체 그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현재 지금 그 속도 조절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금 뭐 임금이 급속도로 올라서 고용률이 더 떨어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과잉돼서 예.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겨우 5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도 김대중 정부가 16.8% 한번 올렸었고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13% 올렸을 때 제가 예.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 고용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근데 예. DJ 정부 때는 오히려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서 1% 더 올랐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주 미세한 상승이 있었지 이것 때문에 고용률이 심각한 타격이 있고 뭐 실업자가 뭐 십몇만 명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OECD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달 3월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이 3.6%에서 4.0%로 올라갔어요. 이게 2001년 이후 17년 만에 네. 가장 높게 올라갔다는데 이거는 OECD의 조사인데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것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예. 통계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예. 아, 원래 1월 말에 되면은 구급 공무원 응시가 시작이 됩니다. 아하. 그렇게 돼서 매년 보면 2월 달에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 취업 준비생에서 응시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예.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작년 그 올해의 경우에는 이 그 구급 공무원 시험이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통계가 3월치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2016, 2017, 2018년도 2월 달, 3월 달의 실업률들을 쭉 비교를 해 봤더니 그러한 변동이 예. 올해 그 3월 달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과거 십몇 퍼센트씩 올렸을 때 사례로 봐서는 절대 고용률에 악영향 미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거 아주 부분적인 한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 실업률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최저임금 인상의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의 한정혜 의원하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KDI 보고서.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KDI 보고서를 그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 국책기관이 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이렇게 검증 안 된 보고서를 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낸 이 보고서의 수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의 이상원 고용정책국장이 이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고 네. 분석 가 미국 헝거리 두 나라의 변화율을 우리나라에 그냥 일방적으로 대입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의 경우에도 30년 전 수치를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효과에다가 대입시켰다라는 이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예. 내용입니다. 예. 네. 또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도 이런저런 보완책 같은 걸 다 빼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경제부처 쪽,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 신경 안 쓸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당정청 3주체가 계속 엇박제를 내고 있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네네. 대통령의 경제정책, 제이노믹스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되는 기존 관료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을 다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 실제 이 대통령의 정책에 어떤 보조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 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정부 내부에 어떤 이렇게 정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정의당에서는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한 그 법 아예 또 다시 개정하는 개정안을 지금 내시겠다고 했던데 냈습니까? 아직 그 발의는 못했고요. 예. 오늘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좀 거부안을 발동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거부권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오늘 표명을 드렸습니다. 네,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마지막 하신다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20년 만에 어렵게 복귀를 시켜놨는데 그러게요. 오히려 집권정당 안에서 대화 파트너를 고집불통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과정에 노동계 쪽에서도 참 여러 가지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과정에 대한 사과와 노동계와 진실한 대화를 하기 위한 집권 여당과 정부 쪽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까지 이 최저임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